예, 여호수아기 맥잡기 여섯째 시간.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 맥잡기는 48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는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저희가 1장부터 11장, 특별히 여호수아 맥잡기 이제 첫 시간, 또 둘째 시간 첫 부분 이런 데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고,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렇죠? 이런 가나안 정복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되니까 총 14장이에요. 그 14장을 오늘 이제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양은 많아도, 그래서 오늘 다 이제 커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어떤 내용들 이제 살펴봤어요? 지난주에 먼저 여리고 정복하고, 그다음에 아이성 갔다가 이제 패배했다가 다시 정복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주변에 있던 기브온이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됐으니까 몰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자신들 위장하고 와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기브온이 그들과 동맹을 했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이거 기브온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고 기브온을 치려고 이제 몰려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때 기브온 사람들이 황급히 여호수아에게 이제 긴급 SOS 구조 요청을 이제 하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올라가서 기브온 사람들의 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제가 성경에 기록된 것 가운데 가장 큰 위대한 기적이 거기서 일어났다. 어떻게 됐어요? 해가, 여호수아가 해에게 명령하게 될때 해가 멈춰 쓰고 달이 이렇게 머무르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서 이 땅에 있는 지난 한 6천년 동안의 그 역사 동안 이 세상에서 우주 공간에서 가장 엄청난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여러분이 이 한영대역 뒤에 가서 보면 부록의 지도 6쪽. 예, 그 다음에 큰 글자도 6쪽이고요. 그 다음에 스타디바이브는 17쪽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가나안 정복 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예, 가나안 정복에 가셔서, 가나안 땅 가서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 동쪽은 다 모세가 처리해 준대요. 동쪽은. 그리고 드디어 건너서 처음 간 도시가 어디라고요? 거기, 빨간 줄로 쭉 가서 보니까, 처음, 요르단강 서쪽으로 넘어가서 처음 이룬 도시가 길갈, 그 다음이 여리고, 아이, 뭐 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거기 에발산, 그리심산 보이시죠? 그 위에.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그 중간에 놓여있는 도시가 오늘 24장에 나와 있는 세겜 언약을 맺는 그 도시가 바로 그 세겜이에요. 세겜. 거기 이제 세겜이 있다. 이렇게 되고 그 밑에 여러분, 기브온이라는 도시 보이시죠? 예. 그래서 기브온 이런 거다 지금 통과하고 오늘 드디어 어디로 가는 거냐. 11장은 맨 위에 가서 보시면 갈릴리 바다 그 북쪽에 하솔이란 도시 보이시죠? 예, 하솔. 예, 거기까지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 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지고 쭉 해서 지금 오늘 하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솔. 하솔이란 도시는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호수 바로 위에 있는 도시예요. 왕의 이름은 야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치러 올라가서 거기 가서 보면 여러분 여기 메롬이라는 데 보이시죠? 하솔 옆에 왼쪽으로 메롬. 그렇죠? 이 메롬 물가에서 이들을 정복하는 그런 일이 11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솔은 다스리는 자가 야빈이었는데 이 야빈이 이제 동맹군의 우두머리로 이제 나서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했지만 결국 이제 패배당하는 내용이 1절에서 이제 13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하솔이 재건이 돼요. 재판관 시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는데 여러분 재판관기에 가서 보시면 드보라와 바락 사건 아시죠? 드보라하고 바락이라는 이 재판관이 나타나서 이 시스라라고 하는 그런 장군을 다 죽이고 이러면서 이제 버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국 하솔이 완전히 이제 정복이 되고 솔로몬이 이곳을 나중에 이제 하나의 도시로서 이제 강화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하나의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게 되죠. 쪼개지면서 위쪽은 북왕국 이스라엘,
이건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했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할 때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침략해서 그래서 하솔 이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이제 소유로 남았다. 근데 여기 이 부분을 읽을 때 11절, 12절이 이런 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들이 그 안에 있던 모든 혼을 이 하솔이라고 한 도시에 있던 모든 혼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숨쉬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그가 하솔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불태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 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도시와 애가 한국 뭐 그것들의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되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13절에 그러나 여전히 튼튼하게 서 있던 도시들로 말하건대 이전에 여러 도시들 많이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이 올라가기 전에 여러 도시들 많이 정복을 했잖아요. 튼튼하게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뭘 얘기해요? 그 도시들 중에 하나도 하솔 빼고는 불태운 도시가 없다. 그러면 가나안 정복 쭉 하는 동안에 여러 도시를 정복했는데 오직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불태운 유일한 도시는 하솔이에요. 그럼 여러분 불을 태우고 그러면 잔재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죠. 재도 남고. 그럼 고고학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도시 하솔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고고학적으로 유명한 도시예요. 거기 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때 일어났던 그런 사건을 지금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유적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드디어 북쪽 지역에, 여기 드디어 남쪽 이제 시작해서 요렇게 들어와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바닷가 끼고 이렇게 쭉 돌면서 드디어 이제 북쪽까지 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점령하는 그런 일들이 남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주께서 자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것대로 그대로 행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중에서 그가 행하지 않은 채 남겨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참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멋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여호수아가 다음 세월 이게 계속 이게 제대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 사랑 침례교회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일정을 늦추시면 결국 우리 다음 세대 여기 원인이나 그렇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승현이나 뭐 이런 아이들이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돼야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 남은 지역을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정복지 요약하는 그런 내용이 16절부터 쭉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가서 보면 21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유다 지방 있고 그 위에 있는 산지가 있고 그 위에 에브라임 있고 한데 그런 모든 지역을 이제 다 이제 정복을 하면서 뭐를 멸절시켰냐면 아낙 족속을 멸절시켰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의 도시들과 함께 그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족속 중에서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고 가자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데는 없는 거예요. 어디에만 남았다 그래요? 여기 가자와 가드와 아스도.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가자가 지금의 매일 싸움 일어나는 그 가자 지구가 바로 그 가자입니다. 오자 가자가 아니라 그 가자 아시겠죠? 가자. 예, 그걸 개역성경 가사로 번역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가자 지구 이런 데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가자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중해에 있는데 요 밑에 여기 가서 보시면 맨 밑에 가자 보이시죠? 요 가자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8장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 가자로 내려가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니 이게 가자에서 생긴 겁니다. 가자 위에 아스글론 그 위에 아스돗 그렇죠? 이런 데가 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도시예요. 여기 그 외에 지금 가드라고 하는 데가 하나 나옵니다. 22절에 가드는 여기 아스돗에서
동남쪽으로 약한 80km, 90km 이렇게 되는데 그 지역에 가드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도시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블레셋 지방의 도시들 거기에는 거인들이 그때도 남아 있었고, 여러분 가드의 유명한 챔피언 누구예요? 골리앗.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 멋있잖아요. 가드에서 챔피언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골리앗이다. 챔피언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 그렇죠? 그 이름이 투사.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예요? 이 옛날 창세기 6장 가서 보시면 홍수 이전에도 거인들이 있었고 홍수 이후에도 거인들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쭉 내려오면서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도 아낙 족속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거인들이. 그 이후에 다윗왕 시대까지 약 400년이고 시간이 흐르는 그 동안에도 계속 거인들이 생겨서, 그래서 다윗왕 시대에 거인들로 유명하던 그런 도시가 바로 가드예요. 거기에 거인들 중에 챔피언이 누구냐? 그게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드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사무엘기 여러분 하 21장 15에서 22절 가서 보시면 다윗 당시에도 거인들하고 많은 싸움을 하고 다윗 자신도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의 여러 용사들이 이 거인들을 죽이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나오는데 다 어디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 다 가드 출신이에요. 가드. 예, 가드의 그 거인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골리앗의 아들들이 이렇게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이야기가 가드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스도시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또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주요 도시가 다섯 개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사무엘기 넘어가면 그때부터 계속 싸우는 대상은 이젠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블레셋으로 바뀝니다. 가나안 족속은 거의 다 전멸하고 여기 지금 이 남부 요 지방에 블레셋이 남았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다섯 개의 주요 도시가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스도시예요. 그곳에 하나가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이름이 물고기 신이 있어요. 그 신의 이름이 다곤입니다. 그 다곤의 신전이 여기 아스도시에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궤가 여러분 사무엘기 읽어보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다곤 신전에서 이 다곤의 목이 잘리고 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그게 바로 그 아스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게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름이 아소도로 바뀝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아소도라고 불렀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가자에서, 여기 한번 보세요. 가자에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사도행전 8장 3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를 받으시니라 하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침례를 다 주고 모든 일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제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사막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0절 가서 보니 하나님이 빌립을 채워올려갖고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옮겨요? 여기 아스도시인데 신약성경은 아소도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붕 이렇게 해갖고 그 당시 비행기가 없던 때입니다. 그래서 쭉 채워올려갖고 요 위에는 아스도.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다 축척이 나와 있어요. 50km 이런 축척 가서 보시면 여기 가자에서 아스도시 대충 얼마쯤 되는 것 같아요? 한 45km, 한 50km 정도 되는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저기, 아니, 인천에서 아마 저 청량리나 뭐 하여튼 동대문쯤 되는 그쪽으로 하나님이 휙 들어올려갖고, 그래서 여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도시가 바로 아스도시고, 여기, 이 신약성경에서 아소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제가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절 결론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의 배분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었더니 그 땅에 이제 전쟁이 그친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다 이제 가나안 족속을 전멸한 겁니다. 예. 자, 12장은 아주 간단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리스트가 그 안에 나오는 겁니다. 1절에서 6절은 모세가 정복한,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여기 지도 한번 보시고.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어디예요? 여기 요르단강 오른쪽 동쪽에서 유명한 사람 둘을 죽이죠?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족속 시혼을 죽인 그 일. 그게 아주 너무 유명 사건이라 그냥 계속
바산 왕 옥,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 죽이는 게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7절에서 24절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디에서? 요르단강 서쪽에서만. 그렇죠. 그 요르단강 서쪽이 진정한 의미의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 몇 명을 이제 다 죽이느냐 하면 31명을 죽인다. 이렇게 돼 있어서 24절에 모두 31명의 왕이더라 해갖고 31개의 도시를 여호수아가 점령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요약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고 여러분 9절, 9절 이제 해서 31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여리고 왕이, 하나는 베델 옆에 아이 왕이야.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이런 거 나오실 때 스킵하지 말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어디서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지겨워도 읽으셔야 돼. 읽으셔야 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 여기 나오는 거 다 하나님이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읽으라고. 예. 네. 읽으셔야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자, 13장은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1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정복되지 않은 부분들, 이 도시들 이런 거 다 정복을 했어도 다 아직 끝은 안 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디가 정복이 안 됐느냐, 3절 가서 보시면 3절에 이집트 앞에 시올에서부터 가나안 족속에 속한 북쪽의 에그론의 경계와까지와 블레셋 사람들의 다섯 귀족, 가자 사람 다섯이 나오네. 가자, 아스돗, 에스갈론, 가드, 에그론. 그렇죠? 이 지역이 어디냐? 요 지역이란 말이야. 여기 아직 정복이 안 됐단 말이야, 여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 북쪽 지역이 4절에서 6쪽. 여기 있는데, 이쪽, 여기 있는데, 여기 북쪽 지역이 아직 정복이 안 된 게 4절에서 6쪽에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7절. 그러므로 이제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하게 나눠 이제 상속재산으로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들 다 포함해서 전체 가나안 땅을 아홉 지파와 반지파. 그러면 총 9와 2분의 1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요르단 동쪽에서는 예, 2와 2분의 1이 받았죠? 예. 맞죠? 예. 그럼 총 합이 몇이에요? 12. 그렇죠? 근데 레위 자손에겐 줬어요, 안 줬어요? 하나, 그럼 11개가 돼야 되는데 왜 12가 돼요? 요셉에게는 두 몫을 줘서 에브라임이 한 몫, 예, 므낫세가 한 몫을 받도록 해서 그래서 총 12몫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홉 반이 나오면 그게 그 얘기고 둘 반이 나오면 해서 합쳐서 12인데 그 12 중에 레위는 속하지 않고 요셉에게서 나온 예, 큰아들 므낫세, 작은아들 에브라임. 누가 더 강성했다 그랬어요? 예, 에브라임이 훨씬 강성해서 북쪽 지역의 맹주는 에브라임, 남쪽 지역은 베냐민하고 그 다음에 유다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에 맹주는 유다. 이렇게 돼서 그 둘이 계속해서 겨루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 둘의 대표가 위는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밑에 유다에는 누구예요? 갈렙.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게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요르단 동쪽에서 모세를 통해서 분배한 땅 이야기가 바로 그 밑에 15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15절부터 33절. 예, 거기 가서 여러분 이제 한번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제 이쪽으로 가셔서, 이 8쪽, 단영대역의 지도의 8쪽, 스타디바이블은 19쪽 가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예, 그림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그럼 여기 요르단강이 있고 이쪽 오른쪽에 여기 가서 보시면 맨 위에 므낫세 북 적은 거 보시죠? 예, 므낫세 북. 그러니까 므낫세는 북쪽에도 여기도 있고 사실은 동쪽에도 있는 거죠. 요르단강 기준으로. 맞죠? 왼쪽에도 있죠. 예, 그럼 므낫세 남 이렇게 적은 겁니다. 아니면 므낫세 서 그래도 아무 문제 없죠. 예, 그러니까 양쪽에 므낫세는 예, 두 개의 그와 같은 넓은 땅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므낫세 밑에 바로 갓이 있죠. 그렇죠? 예, 갓 밑에 루벤이죠. 루벤. 맞죠? 예. 예, 그래서 그 모든 지역을 합쳐서 아까 뭐라고 불렀어요? 길르앗 지방이다. 아시겠죠? 이 전체를 다 길르앗 지방이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길르앗 지방.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자, 14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4장은
이제 요르단 넘어서 서쪽에서 가나안 땅 여러 도시들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누어 준땅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2절에서 4절, 14장 가서 보시면 땅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는 두 몫을 줬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와요. 4절에 14장 4절.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됐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선 아홉 반, 그 다음에 이쪽 요르단 동쪽의 길르앗 땅에선 둘 반, 총 열둘인데 레위 빼고 나면 11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에게서 두 몫을 줬기 때문에, 요셉에게 두 몫이 나왔기 때문에 총 이게 열둘이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땅을 다 나눠주려고 하는데 누가 갑자기 등장을 하냐? 갈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40년 광야 생활 끝난 이후까지 살아남았죠. 그렇죠?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 가서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기 24장 가서 보시면 갈렙,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에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 등장을 하는데 여기 갈렙이 나이가 몇 살이냐? 85세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85세, 10절. 내가 지금 85세인데 어떤 상태냐? 45년 전에, 약 45년 전에 모세가 나하고 당신 포함해서 12명 스파이로 보낼 때,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 아시죠? 그때나 지금이나 내 원기가 똑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얘기 하면서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와 함께 올라갔던 그 10명의 스파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발언을 했는데, 나는 당신과 함께 신실한 보고를 했다. 8절에 나는 온전히 주내 하나님을 따랐다. 여기 온전이란 말이 홀리 이렇게 나와요. 홀, WHOLLY. 완전히 전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요만큼도 벗어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 하나님만 따랐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밟은 땅은 반드시 영원토록 너와 네 자손의 상속재산이 된다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으니,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이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지금 주소서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친구지간이라도, 이거 여기 한 사람은 지금 집금식이라면 대통령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소서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관계가 이제 된 겁니다. 얼마나 친한 친구로 지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 거기에 아낙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도시들이 크고 성벽으로 둘린 것을 당신도 그날 알고 보고 다 듣지 않았냐. 그렇죠?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삼게 했다. 여분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 영어로 가서 보시면 제프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예쁜네로 번역이 돼 있어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돼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은 여기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 저 밑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유명한데요, 헤브론. 요 헤브론을 그래 너와 네 자손이 영원 무궁토록 상속 요업으로 차지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렙은 무슨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밑에 유다 지파 보이시죠? 유다 지파에 속한 도시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맞죠? 그 헤브론은 누구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 갈렙과 그의 자손들만 가질 수 있도록 헤브론을 지정을 해서 따로 떼어내 주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5절 가서 보면 헤브론이 원래는 헤브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였는데, 이 기리앗 아르바에 아르바가 나오죠. 아르바가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아르바는 아낙 족속 가운데 위대한 자였다. 그래서 옛날에 성경 가서 창세기 10장이라는 데 가서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과 도시들은 그걸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그 도시도 되고 나라도 되고 이름도 되고 하는 그런 식이 된 거니까 원래 아낙 족속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름이 아르바였어요. 그 사람이 이름을 따라서 그 도시를 기리앗 아르바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헤브론으로 바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4장 이제 끝나고 15장은 이제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땅을. 땅. 그래서 15장에는 가장 먼저 유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유다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땅에 대한 게 1절에서 12절.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유다가 이렇게 상속받은 거 아시죠? 그 땅 상속받은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그 경계가 어디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1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13절에서 19절은 특별히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에게만 허락이 된 땅이 있어요. 그 땅이 헤브론과 드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드빌. 예. 그래서 드빌 거기 가서 보니까 14절에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대로 그가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도시. 아, 그러니까 아르바가 있고 아르바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아낙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바 아낙 할 것 없이 다 거인이란 말이야. 거인. 그렇죠? 헤브론을 유다 자손 가운데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몫으로 주었더라. 그래서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아이들 곧 아낙의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르 이런 거 아낙의 자녀들 뭐 이렇게 출드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출드론이 해서 그걸 자녀로 번역하면 여자도 되는 걸로 나오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세 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손이라고 해도 안 되고 이건 손주도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건 아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 말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예, 어쩔 수가 없이 아이들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거기서 올라가 드빌의 거주민들에게 이르렀는데 전에 드빌의 이름은 또 기랴 세벨. 이건 보니까 아 세벨이 세운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기랴 다음에 그 붙어 있는 걸 보니까. 그렇죠? 이때 이제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저 기랴 세벨을 쳐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을 주겠다고 할 때 누가 나타나요? 온니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판관계 사사기에 가서 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이 사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예, 그래서 이 온니엘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갈렙의 딸을 취해서 예, 그래서 갈렙의 사위가 되는 그런 대목이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에서부터 63절까지, 63절까지 굉장히 길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다 유다의 도시들 이야기 하는 겁니다. 유다의 도시들. 유다의 도시들 총 몇 개 도시가 쭉 있다. 이렇게 쓰면 유다의 도시들. 여기도 넘어가면 안 되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4장이 끝난 거예요. 15장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6장은 이제 유다만 한 겁니다. 유다. 16장은 저 북쪽에 이제 에브라임. 여러분 여기 가셔서 가서 보시면 여기 에브라임 여기 유다 바로 위에 베냐민 바로 위에 에브라임이 있고 그 위에 므낫세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네, 에브라임이 북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제 또 땅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에브라임 바로 위에 보시면 므낫세 반지파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요셉 자손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열두 아들 가운데 남쪽은 유다 북쪽은 요셉 여기서 이미 다 차지를 해버린 거예요. 이 북쪽은 요셉의 자손들이 차지를 하고 남쪽은 유다가 차지를 해서 둘 반이 이 부분을 차지를 한 거예요. 둘 반이 핵심 지역을 이해하시겠죠? 네, 두 지파 반이 그렇게 이제 핵심 지역을 차지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장 넘어가고 17장으로 이제 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그 내용이 연장이 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 요셉 지파가 이제 불평을 터뜨린 내용이 14절에서 18절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어느 지파예요? 요셉 지파에 속한 거 맞죠? 에브라임 맞죠? 아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 속했는데, 아 당신 요셉 지파고 에브라임이고 그런데 왜 우리에게 땅을 요만큼만 주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워낙 많은데 땅을 요만큼만 주면. 예, 어떡하냐. 당신도 쉽게 얘기하면 당신도 에브라임 지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불평을 터뜨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임의대로 말할 수 없는데 너희가 그렇게 강하고 크니 가서 산지를 정복하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렇죠? 너희가 정복하고 너희가 차지하면 돼. 내가 줄 수는 없다.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나무도 베고, 그렇죠? 거기 거하는 자, 이런 자들 다 정복을 하고, 17절.
너는 큰 백성의 큰 권능이 있은즉 한 집의 목만 갖고 그러지 마라. 그럼 뭐야? 너희가 가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너희가 하면 되지. 나보고 달라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손이 안으로 굽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같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지만 여호수아가 내가 너에게 편파적으로 또 땅을 더 많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목만큼만 내가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너무 사람이 많아 거기 거할 수 없으면 너희가 직접 가서 땅을 차지하고 상간 개량하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해야지. 나한테 와서 달라 그러지 말라. 이런 재미있는 일도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 가서 보니까 여기 아까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유다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반해서 둘 반만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르단 동쪽에서 둘 반이 차지하고 요르단 서쪽에 가나안 땅에 아홉 반이 차지를 해야 되는데 둘 반만 차지를 했으니 지금 몇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땅을 못 받은 지파가 일곱이 남아있는 거죠. 네, 수학도 좀 잘 하셔야 돼요. 이 성경을 잘 이해하시려면 산수, 수학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르단강 동쪽에 둘 반이 있어요. 맞죠? 이미 다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르단강 서쪽에 아홉 반이 있어요. 맞죠? 그 가운데 이미 둘 반이 차지를 했어요. 유다하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반. 그럼 몇 개가 더 차지를 해야 돼? 이제 일곱 개가 남아서 그 일곱 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2절 가서 보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아직도 일곱 지파가 자기들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 채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주기로 다 한 이런 땅 여기 남아있는 이 부분을 가서 이제 도시별로 점령했지만 이 땅 전체를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너희가 정복하기를 늦추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 각 지파에서 세 명을 취해라. 4절. 각 지파마다 너희를 위해 세 사람씩 이번에도 뭐 스파이 취하듯이 세 명을 내서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묘사를 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럼 내가 하나님께 제비를 뽑아 물어서 어느 땅은 누구에게서 이거 해서 일곱 개를 나눠주겠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드디어 올라가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 그림을. 영어로 describe라는 그런 단어. 이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복할 땅이 어디냐. 그림을 그려갖고 여호수아에게 가져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7절에는 레위 사람들에게는 몫이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곱 지파가 그림을 그려오니 여호수아가 일곱 개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가 누구?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그게 11절에서 28절 11절에서 28절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어디입니까? 유다지파하고 에브라임 사이에 베냐민이 들어있어요. 베냐민도 또 무시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그렇죠? 베냐민 지파는 야곱이 엄청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이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에게서 두 아들이 나오죠. 하나가 요셉, 열한째, 열두째가 베냐민.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유명한 사람은 사울이 있고 신약시대에도 엄청나게 유명한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 사울이었다가 이름이 나중에 바울로 변한 그 사람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열두째 아들이고 뭐 막내고 별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신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요 베냐민하고 유다는 하나로 묶여갖고 나중에 유다 왕국을 형성하게 돼요. 베냐민하고 둘이 떨어져 있으면 어때? 하나 왕국 형성이 안 되잖아요. 지도 한번 가서 보세요. 바로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베냐민이 붙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고기가 합쳐갖고 나중에 남왕국 유다를 형성하는 거고 그 나머지 모두가 다 뭘 형성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형성하면서 여기까지 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요르단 동쪽도.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예, 베냐민. 그리고 19장에 이제 넘어갑니다. 19장. 그러면 이제 베냐민도 조선이 이제 몇 개 남았어요? 여섯 개. 여섯 개가, 예, 두 번째가 시므온. 시므온 1절에서 9절. 그런데, 예, 잘 보셔야 돼요. 시므온도 나눠줬는데, 여러분 가서 보시면 시므온이 맨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있죠? 근데 시므온은 어디에 속했냐? 유다 땅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거의 일부를 시므온에게 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것의 일부를 시므온에게 줬다. 예, 그래서 부엘세바라든지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기 상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시글락 가서 이제 다윗이 점령하고 그런 시글락 이런 땅이 시므온 지파에 속한 그런 땅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시므온 다음에 여러분 가서 보니까 뭐가 나와요? 스불론이 나와요. 스불론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있는데 그 왼쪽에 스불론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사갈이 나옵니다. 이사갈. 예, 이사갈 지파가 여기 가서 보니까 예, 그 스불론 바로 밑에 이사갈. 그 다음에 아셀도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납달리도 보이시고 그게 다 어디 지역이에요? 갈릴리 바다 있는데 거기 지역이에요. 그 이방인들의 예, 갈릴리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요 지역이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이주해서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또 위가 뭐예요? 지금의 레바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시돈과 두로 아시죠? 거기 사람들이 가까우니까 여기 와서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 지역이 이방인들의 갈릴리다 이렇게 불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예, 이 이사야 대언자의 글에 가서 보시면 이방인들의 갈릴리지만 거기가 유명하게 된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시잖아요. 거기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런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보시면 단 지파가 있어요. 여기 단. 여기 보이시죠? 예. 단은 여기 남도 있고 저우에도 단이 있어요. 단이. 이름이 두 개가 다 단이에요. 그러니까 단도 사실은 두 개가 됐어요. 왜냐하면 단도 여기 지파를 차지, 요 땅을 차지했는데 단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힘 센 사람. 네, 삼손이에요. 삼손이 단지파에서 나옵니다. 여기가 요 밑에 있는 요 단지파 여기 있는 데가 소라 지방 이렇게 돼서 여러분 들릴라 얘기 나오고 그런 지방이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단지파가 가지고 차지했는데 단지파가 워낙 힘이 센데 아 지역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데는 다른지 다른 지파가 다 차지를 했으니까 어떻게 북쪽으로 쭉 올라가고 레센이라고 하는 이방인들 사는 그 지역을 올라가서 거기를 점령을 해서 거기 이름을 단으로 바꾸고 거기 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여기 또 가서 보니까 여러분 이방인들하고 딱 붙었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단이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유명한 예, 그래서 금송아지를 단과 어디에 또 갖다 세웠어요. 예, 한국에 어디? 베델. 그렇죠? 베델. 이 북왕국에, 북왕국 사람들 왕국이 갈리니까, 예, 이제 남왕국에 예루살렘이 있으니,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재물을 드리려면 꼭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니까, 북쪽에 있는 왕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 이쪽으로 내려가서 거기 가서 이거 보고 그러면, 아, 그러면 이거 우리, 예, 남쪽하고 연합하자 그러면 왕이 자기, 예, 존재가 위태로워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 맨 끝에 있는 단하고, 예, 저기, 이스라엘에서 요 맨 남쪽에 있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 와서 너희가 섬기면 된다 해서 드디어 이제 금송아지 숭배가 시작이 된 데가 단, 저 위에 있는 단,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베델,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예, 드디어 열두 지파 분배가 다 끝난 다음에 재미있는 일이 49에서 5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자기들을 인도해주고, 예, 그러니까 해서 이 땅에 인도해 준 여호수아를 기억하고 여호수아에게 에브라임 산지에 딤나세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딱 떼서 갈렙에게도 한 도시 줬죠. 그렇죠? 여호수아에게도 한 도시를 주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스파이 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할 때 심지어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그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대대로 누리는 그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도끼에서 도끼 머리가 빠져나가는데 사람 죽이는 이런 경우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뭘 만들라 그랬어요? 도피도시를 만들어라. 예,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요르단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도피도시 3개, 왼쪽에 도피도시 3개에서 총 6개의 도피도시 만든 내용이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가서 보니까 납달리 산의 갈릴리의 게데스, 그렇죠? 에브라임 산의 세겜, 아시죠? 세겜? 예, 그 다음 유다산의 기르드 아르바, 곧 헤브론. 이 3개가 어디예요? 요르단강 서쪽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도피도시. 그러니까 가나안 그 땅에서 예,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진짜 죽이려고 그러지 않은 사람 죽였다고 이 세 도시로 도망가서 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요르단 서쪽, 예, 동쪽, 이쪽에는 여리고 옆에는 르우벤 지파에서 베셀, 갓 지파에서 나못, 므낫세 지파에서
곤란이 지금의 곤란 고원이에요. 시리아하고 이렇게 경계 이렇게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6.1 전쟁 때 곤란 고원 다 차지했고 이런 얘기 아시죠? 그 곤란이 지금 그 곤란하고 똑같은 곤란이에요, 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지명들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제 21장에는 드디어 아직도 상속 재산을 하나도 못 받은 사람들 나오죠. 누구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들 받은 그 도시들 중에서 총 48개를 떼서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지정을 해라. 41절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 안에서 레위 사람들의 도시는 모두 48도시. 여러 개 도시들 중에서 하나씩은 내갖고 48개들을 레위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도시들을 떼어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드디어 43장이 여호수아기 요약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기 주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하였으며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것에 따라 사방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한 사람도 그 앞에 서지 못하였더라. 4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그런 성경으로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약속에 따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게 될 때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빠지지 않냐고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복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드디어 22장이 나오는데 22장은 어떤 이제 이 가나안 땅 다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제일 앞장서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 여기 요르단강이 있을 때 요르단강 오른쪽에서 이미 상속 재산을 받은 갓지파, 루벤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는 아주 맹세를 했지요. 그렇죠. 여기는 가축 기르기가 너무 좋은 땅이니 우리가 제발 여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낸다. 너희 확실히 말해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맨 앞에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맨 앞장서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싸워서 그 땅을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이제 했으니 어떻게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내용이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22장에 이게 돌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이제 생기느냐. 아까 우리가 성경 처음에 읽으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다가 요르단강을 딱 지나면서 뭘 세워요? 제단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 아니 이 사람들이 요르단강 바로 건너면서 제단을 세웠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장과 여러 지파의 대표들을 이들에게 보내서 도대체 너희가 한 일이 뭔지 분명하게 설명해라. 만약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것 같으면 그럼 우리가 너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너희 땅이 나쁘거나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상속 재산을 취해라. 거기가 살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올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 무슨 제물 드리거나 이렇게 하려고 세운 제단이 아니고 시간이 오래 이제 지나는 가운데 너희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한테 도대체 너희들 왜 이 강을 넘어가고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왜 헌물을 드리냐? 너희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증거물로 여기에다 제단을 쌓은 거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걸 이해하고 돌아가서 보고를 하게 될 때 이스라엘에게 이제 기념이, 기쁨이 넘쳤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에시라고 했다. 그렇죠? 예, 34절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고 다 나누어 주고 그다음에 요르단 동쪽에 살아야 할 그 두 지파 반 다 넘어가고 다 넘어간 겁니다, 이제. 그렇죠?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도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잖아요. 여호수아도 죽어야 될 때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2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게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14절에 보라 이날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간다. 다윗도 죽을 때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간다. 저와 여러분도 다 온 땅이 가는 길로 갈 겁니다. 맞습니까? 그 뒤에 영원한 천국이 없으면
이 땅에서 얼마나 슬픈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얼마나, 사실 가서 보시면 웃는 날 기쁜 날은 별로 많지 않고 항상 스트레스, 걱정, 염려, 누구나 다 그런 가운데 그냥 고생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끝에 가서 지옥으로 간다. 이거 정말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이거를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안 되는 일이다. 지옥 가서는 안 되는 일이다. 온 땅에 가는 길, 뭐야,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세처럼 고별 인사를 하고 연설을 하는 내용이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리더들을 다 모읍니다. 먼저 리더를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하냐. 3절에서 4절. 지금까지 너희 눈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보지 않았냐. 그렇죠? 6절. 하나님이 하나도 안 이루신 게 도대체 뭐가 있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6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엔 가나안 족속과는 요만큼도 그쪽으로 들어가거나 이쪽으로 받거나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아시겠죠? 그만큼 하나님이 철저히 그들을 미워할 정도로 그들의 악행이 그냥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악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만일 너희가 이 말을 명심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과 사귀고 조금이라도 들락날락하는 날에는 13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너에게 올무와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그들이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도 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누룩이 자꾸 들어와서 전체를 뜨게 하면 힘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의 고린도전서 6장에도 음행하는 사람이 나올 때 뭐라 그래 사도 바울이, 이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 그 예수님께서 그 누룩을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누룩을 제거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지역교회 여기 안에도 그래서 규율이 있고 규칙이 있고 자꾸 이런 어떤 그런 누룩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잘라내야 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망해요? 그 사람이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망,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멸망한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라내라고, 안 되는 거다, 이게. 그래서 요즘 저희가 지역교회 이야기를 지금 세 번인가 네 번 하다가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교회가 왜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와 사상과 사고 체계와 가치관이 다르면 우리 교회 멤버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뭐 설교 이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멤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확실하게 임한다고 14절에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4장으로 넘어가서 4장 제목이 뭐예요? 세겜에서의 언약이에요.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모든 지파, 뭐 다 모였다고 보지는 어렵겠지만 지금식으로 대표자들하고 치리자들, 통치자들 다 어디로 모으라 그랬어요? 세겜으로 모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겜이 여러분이 여기 가서 보시면 가서 이렇게 가나안 땅 가서 보시면 딱 중간쯤에 놓였죠? 맞습니까? 일단 중간쯤에 놓였으니까 다 오기 좋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리심산하고 이 에발산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은 그리심산에 반은 에발산에 그 중간이 세겜인데 거기서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선포하고 아멘 아멘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맞죠? 바로 그 장소가 세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기 세겜에서 축복 저주 한 거 기억하자, 여기로 와라. 세겜에서 지금 언약을 맺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알지 않냐.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강 건너, 어디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야. 그 너머 지금의 바그다드, 이라크 그 지역의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떠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그 가운데 열두 아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렇죠. 400년 종살이를 하고 모세가 끄집어내고 그렇죠. 홍해를 가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쭉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드디어 너희가 삥 돌아가고 여기 이집트가 여기 있는데 이집트에서 이렇게 해서 삥 돌아가고 드디어 여기로 온 거예요. 이쪽으로. 그렇죠? 여기로 직통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건너기 바로 전에 누가 나타나요?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나타나서 누구를 고용해요?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대언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 저주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저주를 축복이 되게 했다. 그렇죠? 이런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들어와서 일곱 족속을 다 멸하지 않았냐. 재밌는 게 나옵니다. 12절. 심지어 하나님이 말벌도 보내서 말벌. 여러분 아시겠죠? 말벌 쏘이면 죽는 거 아시죠? 심지어 말벌도 너희 앞에 보내요. 예, 아모리 족속의 두 왕. 두 왕 누구예요? 시온. 그 다음에 옥을 하나님이 쫓아냈다는 겁니다. 말벌들이 오는데 어떻게 당해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유머러스하게 그렇죠? 말벌까지 동호를 해서 그냥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는 그런 재미있는 일을 하시면서 전쟁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대목을 다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너희가 지금 이 땅에 들어와 이 모든 땅의 열매를 너희가 먹고 있고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다. 유명한 구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이게 너희 힘으로 된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의 평균 나이가 한 50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45. 우리 힘으로 된 거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산 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살았냐. 하나님이 말벌까지 동원해서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어려움도 있고 고생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벌까지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 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을 그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네. 오늘도 제가 제 딸과 사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보낼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날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살아야 된다. 너희 조상들이 그래서 조상들이 강저편을 여기 메소포타미아 그 이라크인들에서 섬기던 그런 잡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집트에서 또 잡신들을 섬겼는데 그런 신들 이런 거 섬기는 다 제거하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주님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게 너희 눈에 나쁘게 보이거든. 야 이거 보니까 형편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옛날에 그 갈대아 우르에 섬기던 그 이방신이나 너희 조상이 이집트에 살 때 파리, 모기 이런 거 다 섬겼잖아요. 이런 모기나 이런 거 개구리나 이런 신들을 너희가 선택해서 섬겨라. 그런데 나와 내 가족, 예, 나와 우리 집으로 말할진데 우리는 예,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너희는 너희를 위해 너희 자신이 스스로 선택을 하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이제 이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 그래?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린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 19절에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어떻게 섬기느냐.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못 섬긴다. 그랬더니 백성이 정색을 하고 아닙니다. 분명히 섬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너희 자신이 이제 너희에게 증인이 됐다. 예, 그러니까 먼저 뭐를 해야 되냐. 너희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거해. 참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다 들어와서도 지금 뭘 섬긴다는 거예요. 이방신들 지금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 교회 이런 데 들어오고 킹제임스 성경에다 뭐다 이러고 하고 와서도 여기 와서도 여전히 이방인들 섬기고 이거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 두 개를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고 성실함과 진실함을 주님 섬기려 하면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구습 아닌 건 다 제거를 해야지. 구약시대 교회 이런 형태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지금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해야 된다. 하나. 주님만 따라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희 마음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하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이 찔리고 아이고 다 알고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다음 절에 예,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드디어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 위해 법규와 규례를 세운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뭘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큰 돌을 가져다가 율법책에 이제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그 돌을 가져다가 주의 성소 옆에 있던 상수의 나무 그 밑에다 이제 세워놓고는 이 돌이 이 말 하는 거 다 들었다 너희들 아시겠죠? 이 돌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한 걸 이 돌이 들었다 오늘 이게 증거가 되겠다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 언약을 맺고 이들을 돌려보내고 드디어 여호수아가 죽는 일이 이 안에 이제 생기는 거예요. 29절 이 일 뒤에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모세는 120세. 그래서 수명이 969세 무드셀라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줄어드는 가운데 어디까지 지금 110세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런 가운데 쭉 지나가면서 70, 80 보통 이제 그렇게 살고 지금 이제 다시 의학이 좋아진다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100 이렇게 넘어가고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면 다시 나무들과 같이 다시 천년까지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이사야서 64, 65장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기의 상속 도시가 있죠. 딤나세라라고 한 그 도시에 매장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1절이 중요한 거예요.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바 그분의 모든 일을 안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기고 예, 그 다음 책이 뭐예요? 재판관기 사사기죠. 사사기 들어가자마자 2장에 그때까지만 섬기고 그 다음부터는 이방신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2절은 뭐라고 돼 있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세겜 아시죠? 아까 얘기했던 그 세겜에 곧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에 묻었더라. 예, 그렇게 돼서 요셉이 죽으면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오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뼈를 적어도 40몇 년 동안 40년 광야 생활 한동안도 가지고 가고 가나안 전쟁 하는 동안 다 가지고 가고 그렇죠? 그러고선 드디어 요 시점이 됐을 때 세겜 땅에 갔다 묻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돌무덤에 누가 먼저 묻혔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가 묻혔어요? 이삭. 그 돌무덤에 똑같은 돌무덤에 그 다음에 누가 묻혀요? 예, 야곱이 묻히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 따지면 열두 아들 중에 맏아들인 루벤이 묻혀야 되는데 루벤은 범죄를 해서 못 묻히고 아 메시아가 유다에게서 나서 유다를 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묻었어요? 요셉을 같은 돌무덤에 가져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요셉이 장자권을 계승을 한 거다. 메시아는 유다지파에서 나오지만 이 두 몫을 차지하는 장자권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요셉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행한 그 요셉의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장자권을 그에게 부여하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해서 여호수아 맥잡기 여섯 번의 모든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